반갑습니다, 문풍입니다. 오늘은 배경이 조금 낯설죠. 지금 제가 후쿠오카에서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유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에는 장수말벌이 들어간 꿀을 정식으로 이제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이거를 2년 전부터 구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어요. 제가 시도를 두 번을 했거든요. 일단은 제가 실패한 영상들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네, 문풍입니다. 후쿠오카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모지코라는 곳인데 모지코에 되게 특이한 꿀을 판다 해가지고 지금 가볼 겁니다. 여기에 있는 비현이라는 카페에 그 꿀이 팔거든요. 근데 여기만 파는 게 아니고 유인에도 그 비현이라는 카페가 있고 그쪽으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긴데 부끄러우니까 재빠르게 찍어가지고 사가지고 나와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졌다. 없다. 왜 찾는 게 없다. 저번에 왔을 때 눈 왔다 얘가. 그 다음날 진짜 추웠었는데 김구 형 때 가난해가지고 옷 없고 맞지? 선으로 되어 입고 있어. 보셨다시피 제가 요렇게 두 번을 왔는데 두 번 다 실패했어요. 좀 찾아보니까 여름에만 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찾으러 갑니다. 사실 그쪽에 DM 보내고 해도 답장을 안 해줘가지고 그 재고 여부를 알 수가 없거든요. 1박 2일로 그것만 사러 왔는데 그거 없으면 진짜 내 졸라 열받을 듯. 가만 안 둔다. 자, 이제 유인에 진입을 했습니다. 유인의 스케치북! 으아, 더워. 으아. 아이씨, 우리도 더운데, 일본은 진짜 날씨가 미친 것 같아. 알지? 맞아. 자, 여기가 비현이 카페입니다. 벌은 먹지 못합니다. 벌 꿀만 먹을 수 있다. 두 개만 사볼까? 야, 스케일이 왜 이래 작나? 아니, 이거 못 들고 갈 수도 있잖아. 어? 못 들고 갈 수도 있잖아. 물어보자. 됐습니다. 오우, 다행이다. 장수말벌이다. 제일 이게 표정 위에 고정해놨네, 핀으로. 아, 맞나? 응. 표정이 제일 좋은 애로 가져가자. 표정이 안 보여, 근데. 잘 봐라, 하나씩 다르기다. 굴절이 돼가지고. 얘 좀, 얘 좀 괜찮은데, 눈빛이? 그래. 가격은? 2만원 준다네. 와, 비싸네. 비싸봐봐, 내가 물어볼게. 이마 좀 작다. 안 된다. 작은 놈. 큰 놈인데. 아, 이거 엉덩이 다 처리한 거다. 내가 봤을 때. 엉덩이가 다 쪼그라들었거든. 그러니까 이거 사가서 숙소 가가지고 좀 자세하게 리뷰를 해보자. 일단 사자. 말벌 꿀절입니다. 라카니와 모츠코멘나이 리기토. 리기토. 네. 응. 소리와 다메. 트렁크에 넣어. 아. こっち に 入れます. 밖에 入れの 荷物 に 入れてください. 감사합니다. 예스, 예스. 하이, 감사합니다. 일단 4개를 구매했습니다. 4개를 구매했는데 리뷰는 숙소 가서 찍을 거예요. 집에 가서 찍을까 했는데 혹시나 이거 입고 갈 때 축산물 검역 뭐 그런 거에 걸릴 수도 있어가지고 일단 리뷰를 숙소에서 찍고 좀 더 알아보고 들고 가실 수 있으면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면은 7월 2일날 포장을 했나 봐요. 보통 유통기한 2년 적으니까 25년 돼 있고 뭐 이거는 일반적인 거고 150g입니다 꿀은. Growing your health, 건강을 올려라 뭐 이런 식으로 적혀있고 뚜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까면은 이제 꿀이 나오는 거고 보면은 말벌이 안 뒤집어지거든요. 꿀을 아무리 움직여도 뒤에 침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 일단 해석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목숨을 걸고라고. 이것은 당원 주인, 이제 양봉장 주인이겠죠. 꿀벌의 천적 말벌을 목숨을 걸고 생포하여 단체로 꿀에 절인 것입니다. 드시는 방법은 건강 유지를 생각하는 사람에게 소주에 두세 방울 떨어뜨려 카보스의 따뜻한 물과 뭐라던가
한국 사람인데 그 옆방에서 지금 싸움을 해가지고 드시는 방법은 한국이랑 뭐 크게 다를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용상의 주의, 바늘의 주의, 버른 장식입니다. 그 다음 보존상은 이거 진짜 꿀이라서 그냥 뭐 결정될 수도 있고 뭐 1세 미만한테는 주지 마라 뭐 요런 기본적인 거 적혀있고 흐리야! 어? 하, 일반적인 꿀냄새는 아닌데 이게 주세방울 떨어뜨려 먹으라는 거 보니까 실제로 독이 퍼져있을 수도 있겠거든요? 된장맛 같은 게 나는데 꿀맛이 나요. 꿀맛은 맞는데 좀 시럽 맛이 나지. 꿀 같지 않고 결정화가 된다는데 실제. 오, 오씨 어떻게 깠어? 힘으로는 되는 게 없다. 머리 있으면 된다. 우와씨. 짜잔. 장수말벌은 맞고요. 장수말벌은 맞는데 보통 꿀에다가 산채로 넣으면 침이 나오거든요. 근데 침은 안 나와 있어. 일단 요거 가까이서 한번 봅시다. 색깔 변한 거 보면 꽤 된 거 같긴 하거든요. 한 1년은 이상은 지난 거 같긴 해. 엉덩이가 이렇게 폭짝 쪼그라든 거 보면은 침은 없애버린 거 같은데 근데 또 저기 적혀있기는 산채로 했다고 돼 있고 여기도 작년 건 거라. 어 침 있다. 침 있네. 산채로 넣은 거 맞네. 요거 침입니다. 요거 그대로 산채로 넣은 거 맞네. 여기서는 불법이 아니란 거네. 산채로 넣고도 한국은 불법이거든. 근데 색만 봐도 꽤 오래 꿀에 묵힌 건 맞아. 말벌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꿀 상태를 보면 생각보다 뭐 없어요. 침전물도 없고 막 떠다니는 어떤 찌꺼기 같은 거 한 개도 안 보입니다. 근데 맛이 좀 진짜 꿀이라고 해놨는데 맛이 좀 말벌 때문인가? 예, 그렇진 않고 맛이 좀 이상한데 목이 칼칼한 거 보면 근데 꿀은 맞아. 말벌 잡아가 한 마리 잡아가 침으로 탁 꽂아가 여기 이렇게 놓고 바로 포장 그렇게 안 했겠지. 이 친구는 이거 이대로 여기서 보내주겠습니다. 말벌을 엮어도 정식으로 판매가 가능한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뭐 어떻게 허가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말벌을 넣고 뭐 술에 넣거나 꿀에 넣거나 뭐 어디 넣고 판매를 하면 불법입니다. 사실 자기가 만들어 먹는 건 상관없는데 판매가 불법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파네요. 판매를. 신기하네. 안 먹고 전시용으로 이렇게 놔두면 취업 괜찮거든요. 요거를 사서 한국에 가져간 사람은 일단 없어. 내가 인터넷에 찾아본 결과로는. 근데 조금만 더 알아보고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도록 하고 아니면은 뭐 공항에 버려야지 뭐. 일단 이거 들고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올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집에 들고 돌아왔습니다. 장수말벌만 버리고 왔습니다. 뭐 꿀이라도 건져서 다행이고 그리고 요거는 상심할 필요가 없어. 내가 잡아가지고 다시 꽂아가지고 이러면 돼. 아 맞다. 그리고 제가 우마님이랑 처음에 찾으러 갔다고 했잖아요. 입국 할 때 입국 심사 대기하면서 줄을 서고 있잖아요. 근데 뒤에 어떤 분이 갑자기 나를 툭툭 치더니 혹시 부형님 아니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예 맞습니다 하니까 갑자기 어 반갑습니다 하고 그 앞에는 혹시 우마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우마님 아닙니다. 제 지인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그냥 가심. 빠이. 제가 일본을 다녀온 지 한 3일 정도가 지났는데 요거 친구들의 말벌을 핵심 심장을 빼앗겼잖아. 장수말벌을 잡아 열라 했는데 지금 당장 장수말벌 안 와요. 그래서 요 두 개는 먼저 제일 피해를 많이 입히는 등엄말벌을 꽂아 넣을 겁니다. 언니 잘 잡아야지 이게 잘 꽂아 넣을 수가 있어서 오케이 이거 좋고 따로 이걸 자세하게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꽂았습니다. 애비 이렇게 해서 장수말벌 진짜 큰 거였네. 이렇게 하니까 진짜 티도 안 난다. 한 통엔 두 마리 오케이 끝. 오늘 이렇게 다시 오프라인 매장에 전시